수고하셨습니다. 어? 떡이다! 맛있겠다. 아, 벌써 굳었네. 아, 어디 안 굳는 떡 없나? 굳지 않는 떡 있다던데요. 정말요? 오! 굳지 않는 떡 찾으러 가보자고! 굳지 않는 떡 찾아 떡순이 하연이가 출발합니다. 어? 잠시만요! 하연 씨! 어쩐 일이세요? 아, 제가 소문을 좀 들었는데 여기에 굳지 않는 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그럼요. 굳지 않는 떡 있죠. 어? 있어요? 네. 어, 근데 누구세요? 아, 저는 여기 일하는 과장입니다. 아, 과장님이시구나. 그럼 들어가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떡 만들기에 앞서 옷부터 제대로 갖춰 입었는데요. 쌀을 분쇄하는 곳이고요. 이제 떡 만들러 가볼까요? 가셨습니다. 자. 엄마. 이거 근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쏟으면 안 돼요. 네, 쏟으면 안 되니까. 어, 현 씨. 네. 안 돼. 네. 괜찮나요? 네. 갑니다. 들어오셔서. 네. 누릅니다. 오! 지금 가루가 돼서 나오는거죠. 예뻐 예뻐. 하늘과 하얗게 눈이 내려와 사랑과 눈이 그것도 생각나요.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아직 가루밖에 안 봤는데도 저렇게 신나네요. 그리고 다음은 신나게 분쇄한 쌀가루를 쪄볼 차례입니다. 이거를 덮고 30분 동안. 그런데 일반 떡을 만드는 과정과 특별히 다른 건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드셔보셨어요? 네. 당연히 먹어봤지. 내가 만드는 건데. 빨랑하고 쫄깃쫄깃하고 며칠 동안 놔둬도 굳지를 않아. 어? 이따가 며칠이요? 맛이 없던 떡이라서 너무 궁금해요. 그래, 기대하는 것보다. 네. 어, 다 됐네? 또 보인다. 쌀가루 찌기까지 완료. 냄새만 맡았는데도 설렜는데요. 굳지 않는 떡,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떡 냄새가 너무 맛있는 냄새 나요. 어머나. 지금 먹어도 돼요? 지금은 안 되지. 안 돼요? 고기가 좀 되네요. 굳지 않는 떡 첫 번째 비법 들어갑니다. 정확한 네, 온도까지 네. 잘 식혀줘야 되는데요. 네. 60도 될 때까지 식히고 있어. 선배님 60도야! 60도야! 네! 정확하죠? 정확하죠? 혈소야. 두 번째 비법. 특별한 효소를 넣고 잘 버무립니다. 다 되셨어요? 네. 펀칭을 쳐야 됩니다. 어, 펀칭이요? 잠시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기계가? 오? 지금 그 안쪽에서 기계가 마지막 비법. 그 펀칭기로 잘 치르면 굳지 않은 떡 완성. 떡매질을 하는 거군요. 네. 이제는 기계가 저렇게 다 하네요. 아! 또 들어가네요. 와. 갓 뽑은 카레떡에 침이 껄깍 넘어가더라고요. 아, 이건 무조건 맛있죠. 그렇죠. 하영씨 고생했어, 너. 떡 한번 먹어봐. 드디어 먹은 거야? 드디어. 제일 기다리던 순간. 네. 말할 것 없이 맛있네요. 눈 봐야 눈.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뭐가 달라요? 상온에서 24시간 지난 떡입니다. 어제 만든 떡이에요. 아니, 방금 하루가 지났다고요? 네. 일반 떡과 달리 이 쫄깃함이 하루 이상 간다고 합니다. 굳지 않는 떡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민간의 기술이 전한 우수한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상온에서는 4일 동안, 냉장 상태에서는 2주 동안, 그리고 냉동 상태에서는 6개월 동안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이 용이해졌습니다. 이제 맛있는 떡 맛 좀 볼까요? 오늘 제가 먹을 복이 터졌나 봐요. 와, 어떻게 이렇게 굳지 않은 떡으로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지. 말이 필요 없죠. 떡과 소시지의 완벽한 궁합.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섭떡섭떡을 시작으로.
찰심 대신 간편하게 떡 넣고 만드는 떡 팥죽에 떡 샐러드. 그리고 비장의 무기입니다. 꼭 맛봐야 하는 바삭바삭한 떡 와플까지 다시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자신 있다고 했죠? 네. 다들 방송은 잠시 잊고 음식 먹기에 바빴는데요. 맛은 그대로 살리고 쫀득함은 오래가지 굳는 않는 떡. 굳지 않는 떡의 매력에 정말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두고 먹어도 굳지 않는 떡. 이게 웬 떡. 많이 사랑해주세요.